하늘이 하얘. 와, 장미 봐라. 장미 진짜 예쁘다. 나가 40cm 받았던 곳. 누가 빨리 잡기 내게 할까? 그래. 그러면 닭소기 어때? 알았다. 사이즈하고 상관없다. 응. 그래. 어! 잡아야 되는 거가? 아씨, 너무 쑥 들어갔는데. 그럼 언제쯤 해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고무 고무. 오, 지렁이 힘들었어. 내가 던져 하지. 지렁이 먹게 돼. 잡았나? 우와, 아, 놓쳤다. 왔다 갔다. 박수. 잡았다. 우후. 잡았다. 우후.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너무 가깝잖아. 잡았고. 아기 붕어 귀엽네.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멋지 색깔하고. 저기 강건너 아저씨 애들하고 다 합쳐서 내가 1등이에요. 오예, 나 1등. 하니가 닭 쏘는 거 이긴 자의 여유. 지금 아니지 맞나? 아니지. 차라. 잡았다. 나 1등. 1등입니다. 난 두 마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커졌다. 아까가 커졌어. 아니, 지난번에는 느낌이 딱 왔거든? 딱 잡는 게? 얘들은 전층이라서 좀 더 어렵다. 오! 잡았습니다. 잘 잡는다. 나 세 마리, 나 1등. 1등. 네 명 중에 1등. 쭉. 야우.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도가 벌써 한 마리를 또 잡았죠? 난 네 마리, 그러니까. 잡았어. 나 잡았다. 땡겨라. 땡겨라. 오, 떨어졌어.
얘 진짜 너무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 바다는 가서 말이. 말이 지금 가는 거죠? 오! 아, 오! 큰 놈인가? 아니, 두 마리.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쭈쭈! 한번 빼봐요. 아, 싫어. 한번 빼봐요. 아, 근데. 나중에 옥수수 할 때 한번 해주세요. 나 여섯 마리. 물고기 다 도망간다, 여보. 까마귀 엄청 시끄러워. 오! 띵기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먹고 안 했어요. 우와! 우와! 잡았습니다. 놓쳤는데요. 잡으세요. 잡았습니다. 세 마리. 큰 건가요? 오, 좀 제일 크다. 여태까지 중에. 오, 좀 제일 크다. 여태까지 중에. 오, 예쁘다. 여태까지 중에 제일 큰 거예요. 6치. 얼마나 될까요? 5치. 잡았습니다. 자, 7마리. 7마리가 왔어요. 빨리 떼주세요. 아, 지렁이. 잡았습니다. 오, 나 깜짝이었습니다. 자, 10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 자, 여기 잘 나오나? 10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쌍둥이. 오, 예. 나 10마리 잡았어요. 캔들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때문에 귀찮죠? 어머니? 재밌다. 그집나. 같이 오는 게 어디고? 다음엔 오, 낚시하는 게 어디고? 다음엔 옥수수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12마리! 잡아라 한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난 진짜 잘 잡아요. 원래 초행자야. 네. 행운? 하여튼. 잡았습니다. 오, 예. 잘했습니다. 1등입니다. 진짜입니다. 아, 이거 주세요.
잡았습니다. 오예, 다 했습니다. 1등입니다. 승자입니다. 아, 이거 주세요. 마지막 궁을 한번 보여줘야죠. 너무 작다. 그래. 이거 떼주세요. 나도 잡을게요. 나는 마리 수 15마리였는데. 거기 탈지. 이따가 우리 순서 갑시다. 진짜 가버렸어. 낚시했던 저수지 풍경 너무 이쁘다. 오늘 15마리 잡았고 내가 이겼어요. 맨 처음 잡기 했는 것도 내가 먼저 잡아서 이겼고 마리수도 나는 15마리, 허니는 13마리 맞나? 12마리였나? 어찌됐든 처음 하는 사람 초빙자의 행운이 따라서 제가 많이 이겼습니다. 저기 밤낚시하러 오신 분도 한 분 계신데 월척 잡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랑 같이 낚시했던 아저씨, 조사님 두 분도 계셨는데 나 혼자서 네 명이서 내기하는 걸로 해서 제일 먼저 잡는 사람 해서 제가 1등 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 그분들도 저 1등 했는 거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낚시 블루길, 그리고 거북이, 그리고 세 번째 와서 15마리나 잡았음. 완전 대박. 아, 그리고 나 자리도 샀어요. 나 자리 좀 봐주실까요? 자리입니까? 나 의자 새로 산 의자. 휠 로얄 피싱. 휠 로얄 피싱. 이제 태영씨의 집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리를 해야겠다. 지금 여긴 천도복숭아밭인데 나중에 복숭아 쪽 익게 되면 혼나요, 맞지? 일로 못 오지. 올 수는 있으나 눈치가 보이죠? 맞죠? 님하? 어쨌든 오늘 햇빛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시원하게 낚시 잘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월척. 여보, 월척 잡는 건 너무 무리죠? 월척요? 네. 낚시에 월척 잡기가 쉽습니까? 초행자의 행운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끝.